무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원현역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신사역까지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으면 나중에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오래 살아남으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버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견디라, 버텨라. 앞으로 한국의 경제위기가 최소 5년간은 불어닥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도 잘 견디고 버티면 그 다음 시기에 또 복구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원하는 때는 온다. 나아질 시기가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좀 더 살아가게, 좀 더 버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쉽다고 말씀드리고 쉽지도 않고요. 쉬울 수도 없고 아마 더 험난하고 더 빡빡하고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그렇게 마음먹고 지내면 아니 또 길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아닙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곧바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이 나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근데 바닥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술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남의 일처럼 또 조금 마음이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할지 이제 생각하고 움직여야죠. 방 안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뭐 살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힘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지? 라는 질문이 계속 듭니다. 그 질문이 생길 때마다 답이 척척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주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안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안 남을 수도 있고 더 답답할 수도 있고 더 이제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다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뭐 되게 쉬워 보이고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겠다. 전 세계 했으니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만큼 만만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죠. 뭐 수학 공식 하나 던져주고 그 공식대로 풀면 돼 하고 던져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척척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치르는 시험이 가장 쉬운 거죠. 왜?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없기도 하고 찾기도 어렵고 방황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천차만별이죠. 더 어렵습니다. 더 험난합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금방 이뤘다 해도 그게 나한테 정말 복인지 화인지 알 수 없는 일도 많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현재 분명히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하다 보면 또 나아질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나아질 때가 옵니다. 힘들고 미칠 것 같고 뛰어들고 싶고 끝내고 싶고 마무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뭐 고아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족을 둔 사람이다라고 하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대비하고 더 움직이고 더 애써야죠.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의 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1번이 뭐냐? 견뎌라. 시간을 가져라. 버티라는 얘기인 거죠. 버티다 보면 나아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힘들고 5년 풀리는 거라고.
앞으로 아마 한국 경제는 5년간 암흑기일 겁니다. 대략 생각할 때는 2025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쯤부터 해서 그 위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속수무책으로 아비규환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뭐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또한 금방 반등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그 상황도 계속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겪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안 끝날 것 같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시점은 오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어쩌면 좀 지난 시기인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되는 거 없다라는 거, 더 어렵다라는 거,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면 또 좋은 때는 분명히 온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한다는 게 쉽다, 뭐 금방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당수가 거짓이다.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어쩌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계속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더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얘기들을 믿고 하나씩 둘씩 뭔가를 이뤄내 나가고 챙겨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뭐 힘들고 어렵죠. 만만하지 않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로운 것?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나도 힘들고 옆 사람들도 힘들고 다 어렵다라는 거죠. 다 만만치 않고 다 괴로워하고 다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펼치고 지나고 나면 뭔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깨우치는 것도 있을 거고 경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뭐 결국에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기다리고 지나고 나면 또 하나씩 둘씩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교훈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는 거죠. 뭐 무서운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들 다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철이 들고 정이 차리고 또 좀 더 열심히 살려고 성실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금방 이루어지는 거 없다라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공짜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버티고 참으면 끝까지 가면 결말이 이르러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췄는지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못 버티면 그러면 이제 뭐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오래오래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잘 버텨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